Times. 펜더 커스텀샵 63 처음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63은 처음이에요. 저희가 뭐 여러 커스텀샵을 했는데 뭐 60년대, 60s 막 이런 것들은 많았는데 63은 지금 최초로 가지고 우와. 왔습니다. 우와, 되게 좋다. 좋아요? 네. 뭐 기타야 이제 워낙에 뭐 6263 많이 했어서 그렇죠? 기타는 익숙한데 베이스에서는 의외로 아직까지 63을 저희 한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1963 프리시전 저니맨 렐릭이고요. 시리얼 넘버는 CZ562330, 컬러는 에이지드 3톤 썬버스트, 색상의 모델 바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 타임머신 시리즈고요. 뭐 승치치가 뭐 좋아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스펙들로 무장이 되어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뮤직맨 기타를 하면서 그런 승치치의 마음, 이 리뷰하는 기타를 이 좋아하는 이 마음을 굉장히 10분 이해를 하면서 제가 오늘은 제가 즐기는 걸 좀 눈감아 드릴 테니까 뭐 양껏 즐기십시오. 728만원이에요 네, 네, 좋습니다. 제가 꽂힌 기타도 700만원짜리였어요 오, 네, 예. 네. 마제스티라고. 오, 네. 오, 예. Made in USA. 전장은 116.5cm고요 무게는 3.83kg, 두께는 40+2mm, 12프레트 뜰레는 84mm입니다.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더에 저니맨 렐릭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쿼터스원 메이플렉 식시스 오벌 C쉐입 넥이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튜너가 네, 되게 멋스럽게 에이징이 돼서 들어가 있고요. 커스텀샵 로고 보실 수 있고, 돌아와서 본넛에 44.5mm 너비입니다. 프리시전이라 좀 넓죠. 너트는 지판은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 핑거보드. 이게 이제 플랫 라미네이티드는 아니고 63이라서 이게 라운드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판 공유 반지름은 7.25인치 아주 빈티지예요. 184mm 반지름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864mm, 20 미디엄 점보 6150 프렛입니다. 픽업은 핸드마운드 62, 피베이스 하나 딱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원볼륨 원톤, 포세들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까지. 63 뭐 이게 단일 메뉴 맛집이잖아요, 프리시전이. 네, 그래서 뭐 들을 게 거의 없기는 한데 그 하나의 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헤어나올 수 없는 또 프리시전의 세계가 있죠. 그냥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냥 좋겠지. 네,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아, 좋죠. 그런 그런 한 게 아주 좋네. 이 소리 하나 가지려고 700. 와, 톤 다 내리고 쳐보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네. 마음껏 갖고 노세요. 진짜 신나 보입니다.
네. 같이 가자. 같이 못 갈 것 같은데 혼자 갈 것 같은데. 네. 슬랩 한번 들어볼게요. 치기 불편하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두 개가 네. 네. 하우징이 다 있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아, 쫄깃쫄깃하다. 여러분들 지금 네, 단일 메뉴 최강 맛집 팬더 커스텀샵 프리시즌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바로 반주 붙여서 한번 들어볼게요. 펑키부터 갑니다. 아, 진짜. 네. 슬랩 잘 들어봤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좋으세요? 네, 드라이브 샷. 네. 옛날 건 드라이브도 잘 먹어요. 네. 프리시즌에 또 드라이브 거는 재미가 있죠. 와. 이렇게 쭉 사운드 들어봤고요. 승차시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고만쳐. 지금까지 만나본 P베이스 중 최고. 아, 진짜? 네. 그 정도예요? 네. 아니 좋긴 좋았어. 아니, 좋긴 좋았는데 에너지가 되게 좋네요. 피노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굉장하네요. 피노도 좋긴 한데. 야, 이거 뭐 지금까지 나온 프리시안 네. 베이스 중 최고다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네. 뭐 그 프리시안 베이스를 좀 살펴보자면은 재즈는 보통 한 82점 정도가 많이 나오고요. 프리시전은 사실 좀 안 나왔던 경우도 있거든요. 뭐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는 뭐 70점대 중반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또 잘 나오면 한 80 정도 나오고 59 같은 경우에 78이었고요. 그리고 60이 79.5 요 정도 선에서 지금 오히려 재즈보다는 조금씩 낮게 나왔단 말이에요. 피노가 조금 그때 한번 피노는 그죠? 뭐 아티스트니까 좀 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재즈 베이스 64가 84점이 한번 나온 적이 있고 네 그랬는데 오늘은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기타에서도 그렇고 뭐 63이 워낙에 이제 많이 검증된 연도다 보니까 베이스에서도 이제 63 하면은 뭔가 되게 믿음의 그런 연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믿음의 연도 1963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차시 사운드 37,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은 82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1점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은 점수예요. 지금 보면은 뭐 프리시전 베이스는 80을 넘긴 게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70점대 후반이 좀 많았고 그랬는데 재즈보다 약간씩 조금 낮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거의 잘 나온 재즈만큼 받았습니다. 81.5. 지금까지 승채 씨가 만났던 P베이스 중에 최고라고 칭했던 뭐 그런 모델이 바로 녹음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녹음용으로 너무 좋아 보여요.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켄 스미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우. 켄 스미스의 버너 674만원짜리 가격이 와우. 상당하네요. 두 모델이 저기서 눈을 부라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켄 스미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페이스타임스.